안녕하십니까. 기막힌 사람들이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기막힌 퀴즈쇼의 김대희입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자칭 신길동 영웅 안봉구 씨 나오셨습니다. 신길동의 영웅 안봉구. 영웅이라고 하시면 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지. 내가 힘을 주면 이야! 아니, 왜 그러시죠? 화장실. 저쪽입니다. 네. 두 번째 출연자입니다. 청순함의 대명사 한류스타 장세미 씨 나오셨습니다. 한류스타신데 2주 연속 출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2주 연속 출연료 따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 장대림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출연자 IQ 430이라고 주장하시는 허경희 형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방송 나가고 사람들이 오해하진 않던가요? 아, 오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 동생이 있는데 걔 이름이 허경, 나는 걔 형. 그러니까 나는 허경이 형이 되는 거지. 그런 식인데 역시 IQ 100대짜리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를 못하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막힌 네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부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샷이 이글이 됐습니다. 얼마 전 PGA 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역전 우승한 선수로 아시아인 최초로 PGA 메이저 대회 우승 신화를 기록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안봉구님. 타이거를 이겼으니까 사자. 사자 아닙니다. 타이거를 이기는 건 사자밖에 없는데. 아, 뭐네? 제가 분명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답! 정답! 저승사자 아닙니다. 네, 허경영님. 아, 내가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축지법을 써갖고 태평양을 건너가갖고 그 현장에 갤러리도 내가 참가를 했었어. 그러면 정답을 정확히 아시겠네요. 아, 그렇지, 알고 있죠. 내 눈을 보고. 이글이글거리는 내 눈을 보고 이글을 쳤어. 그래서 이긴 거지. 아니, 그럼 그 선수가 허경영님의 눈빛을 보고 이글샷을 성공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지. 아, 지금 김대희 씨도 못 믿는 눈치인데. 자, 일로 나와봐요. 네. 자, 나와보고, 내가 깔아보고. 자, 내가 내 눈을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내 눈을 보고 이거 한번 쳐봐요. 왜 안 들어? 아니지, 아니지. 어딜 봐. 끝까지 이제 내 눈을 보고 있어야지. 아, 끝까지요? 끝까지 네. 내 눈을 보면 네. 안 들어갈 네.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내 눈을 보고. 네. 자, 끝까지 봐요. 쳐봐요. 자, 이제 내 눈을 보고 있으면 들어갔네.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 난 볼 수가 있어. 예. 자, 이제 보니까. 예. 자, 이봐. 들어가잖아. 이리 들어가서 이리 나오죠? 이게 허경영 효과입니다. 이런 거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허경영 효과. 정답이 뭔데요? 정답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허경영이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빙의 상태로 그 사람 몸에 사실 들어가 쳤으니까. 자, 내 눈을 바라보세요. 틀렸습니다. 아니지. 네! 저 이분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저희 고향 오빠였거든요. 그럼 정답을 아시겠네요. 정답. 정답. 형이 양씨 맞죠? 양씨 맞습니다. 정답은? 정답. 양아치. 양아치. 아닙니다. 맞는데. 그분 역전에서 우승컵 들었잖아요. 제가 아는 오빠도 역전에서 소주컵 좀 들었거든요. 아, 그때 그 오빠랑 같이 소주컵 들면서 불렀던 노래 생각난다. 술발이 올라온다, 부어라 마셔라. 첫 번째 문제 정답자 아무도 없네요. 네, 정답은 양용은 선수죠. 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정권 시절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한류스타 장세미 씨.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예전에 관공서에서 사진도 많이 붙여 있었고요. 맞습니다. 정답은? 정답! 영식이. 영식이. 아닙니다. 영식이가 도대체 누구죠? 예전에 만난 제 엑스오빠예요. 제가 그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식이 오빠도 대통령 맞아요. 밤의 대통령. 저기 근데 그분이 왜 관공서에 사진이 붙어있나요? 지명수배범이었거든요. 잡히면 300만 원이었는데. 근데 영식이 오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번 헤어지자고 했다가 엄청 맞아가지고요. 여기 등에 상처 아직도 남아있어요. 야, 친구야. 과거 얘기하면 어떡하냐,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김숙이. 네, 안봉구님. 이분 이름 숫자로 쓸 수 있다. 숫자. 아, 숫자로도 표현 가능하죠? 네. 네. 맞습니다. 자, 퀴즈쇼 첫 번째 이 정답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김영색. 아닙니다. 그럼 김공쓰리? 김빵삼? 그럼 더는 몰라요. 아닙니다. 네, 허경영 형님. 아, 이분 임기 때 아, 안타깝게도 이제 그 IMF, 인터내셔널 머니 그 F가 이제 났는데 네. 그 IMF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 이 말이지. 네. 많이 아픈데 내가 이제 그거를 고쳐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아픈 것을 고칠 수는 있으세요? 아, 아픈 걸 고칠 수 있죠. 김대신 또 모르나 본데 잘 봐요. 내가 지금 보여줄 테니까. 아, 이제 우리 지금 장대리 보니까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파. 머리 아프잖아 지금. 예.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머리가 아픈데? 네, 이제 머리 아픈 거를 눈빛으로 낫게 해줄게요. 자, 내 눈을 봐봐요. 자. 자, 이제 머리 안 아프지? 안 아프잖아. 아, 머리는 안 아픈데, 이 귓방맹이가. 아, 그럼 귓방맹이도 내가 안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 지금 싹 건강해졌어요. 싹 다 나았어요. 아픈데 없어요? 예, 아픈데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허경영 효과입니다. 예. 허경영님, 네. 그런 식이라면 저도 허경영님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지. 잠시만 이쪽으로 와. 아니지. 나는 네. 이제 아픈 곳이 없으니까 내 몸은 그래도 하늘에서 관리를 하니까. 네. 뭐 그래서 네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귀대장 뿡뿡이가 되는 거지. 아닙니다. 아니지. 왜냐면은 그 양반이 이제 방구를 자주 꼈어. 대장이기도 했고 그 당시. 아닙니다. 이번 문제도 정답자는 없네요. 정답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시죠. 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술로서 최근 여성들과 일본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풍부한 유산균으로 변비에도 좋은 우리나라 전통술은 무엇일까요? 안문구님! 나 이거 안다! 네? 이거 그 파전 먹을 때 먹는 거다! 그렇죠! 간장! 간장?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간장 한 큰술! 아닙니다. 네, 한류스타 장세미 씨! 이 술 먹고 취하면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본다는 그 술 맞죠? 뭐 많이 마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정답은? 낮술. 낮술 아닙니다. 맞는데. 제가 한번 낮술 먹고 취해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호적에서도 파이고 그래도 제가 주도는 아빠한테 배워서 확실히 알아요. 그때 한번 아빠랑 술 먹고 엄청 취해서 아빠한테 했던 얘기 생각난다. 아빠,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아니, 지금 오빠. 저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술 얘기하니까 낯술 땡긴다. 야, 이 친구야. 너 술 먹으면 개리잖아. 술이. 네, 형님. 아, 그 술은 이제 내가 눈빛으로 또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아, 정말요? 아, 그렇지. 아, 근데 내가 술을 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물을 술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아, 또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봐요. 이제. 내가 좀 이 술을 장대리 술을 물로 만들어 볼 테니까 이게 눈빛 한 번이면은 이게 생수가 됩니다. 술이 아니라. 자 봐. 됐어요. 이게 이제 물입니다. 정말요? 그게 물인 거지. 이게 물이야. 봐봐 이제. 물이지. 물이야 이 말이지.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물이 된 거야. 한번 확인하게 저 좀 잠깐 아니지, 좀 보시죠. 그게 아니, 그렇게 다 마시면 어떡해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갈증이 나서 그래서 마신 거지. 그 전에 이거 갈증이 나서 내 만들어주면 돼. 근데 물을 마셨는데 왜 음주감과 이렇게 땡기고. 자,
내 눈을 바라봐. 넌 시험 합격해. 내 이름을 불러봐. 넌 살이 빠지고. 자, 무중력 댄스.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면 다 이제 다 되는 거지. 네, 죄송한데 저 방송해야 되니까요. 좀 자리 좀 들어가시죠. 아, 내 눈을 바라봐. 넌 요즘 시험 합격하고 내 눈을 바라보면 너는 살이 빠진다 이 말이지. 예, 빨리 물 좀 깨시고요. 네. 네, 장대리님. 혹시 이제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맞습니다. 해외로도 많이 나가죠. 정답. 정답. 구의원. 구의원? 틀렸습니다. 뭐가 틀리다는 거야?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 안 나가? 저기 어떤 의원은 자기 그 지역구에 지금 신종플루가 그냥 막 퍼졌는데도 그냥 버젓이 그냥 해외여행 가지만 그거 처리할 생각은 아예 없어. 아니 제가 해외로 나간다고 말한 건 그 수출을 얘기한 거죠. 수출? 그래 너 말 잘했다. 아니, 너랑... 우리 세계 의원들도 일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로 수출 좀 되라 좀. 우리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해외여행 댕기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수출하라고 수출. 아유 뭐래 숱다. 아유 술이나 먹냐. 나도 좀 줘. 술 나도 좀 줘. 야 술 줘 나도. 나도 술 먹고 싶어. 네, 네 분의 김학킨 출연자와 함께 본 김학킨 퀴즈쇼. 다음 주에는 꼭 정답자가 나오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만 좀 하세요. 너를 놔봐. 네가 아 노라지. 너 지금 아 노라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좋아. 2009년 9월 11일 멸종된 남성의 표본을 연구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남성들이 보통 여자보다 신장이 커서 뒤에서 여성들을 안아주곤 했다고 한다.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지 직접 실험해보고자 한다. 하지마 오빠. 그만해. 오빠 미안해. 미안해 나 실수로. 내가 오빠 손을. 유박 봉박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봉박 오늘 오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셨나 봐요? 왜요? 머리털 한쪽이 쥐어뜯겨 있네요. 촌스럽긴. 요즘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 몰라요? 나 엣지 있는 여자야. 엣지요? 거지 같다. 아니에요. 전 남성 종족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매우 싫어했던 종족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그럼 박사님답게 세계적인 전문 자료를 근거로 하셨겠군요? 물론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의 통계족보, 미녀들의 수다에서 근거했죠. 믿을만 하군요. 여성들이 싫어했던 남성 종족의 이름은? 이름은? 쩍벌람? 쩍벌람? 아니 쩍벌람, 쩍벌람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유박, 네? 쩍벌람을 모르십니까? 봉박은 알고 계십니까? 쩍벌람. 아, 난 이제 지쳤어요. 쩍벌. 쩍벌. 기다림에 지쳤어요. 쩍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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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니까. 정말 지친다 지쳐.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중교통 동영상 노모자이크 풀 버전 전철왕조실록 500년에 의하면 쩍쩍 벌리는 남자를 쩍벌남이라고 했대요. 아, 쩍쩍 벌리는 남성이라. 네. 아! 그럼 바로 이 남성인가요? 어머 대박 어머! 콧구멍이 남성 터널만한 분이야. 하지만 아니에요. 쩍벌남은 주로 지하철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지하철에서 쩍쩍 벌리는 남자. 맞아요. 여자들이 모두 싫어하는 지하철의 공공의 척. 네. 바로 이겁니다. 바가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어머 아, 나도 모르게 미안해요. 이 쩍벌남들에겐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이 사람들은 다리를 오므리지 못했다는 거죠. 다리를 오므리지 못했다. 다리를 오므리지 못했다고 하면? 아니 이렇게 걷습니까? 좀 더 다리를 양발을 넓게 벌려야 돼요. 옆에 보면 그래요. 바로 그거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럼 남자들은 팔짱을 주로 많이 끼죠? 맞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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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로 응?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쩍벌남을 비꼬는 아주 반항적인 의미를 담고 있군요. 어떤? 이러다 내가 미쳐 너 때문에 내가 미쳐 제발 좀 쩍벌려달라고 go
쩍쩍 벌려달라는 아주 역설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쩍쩍 벌리고 있는 이 쩍벌남들을 지금에 와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안 그래요, 유박? 그렇습니다. 오 마이 갓. 유박 지금 다리 벌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허벅지 결절이 좀 왔고. 허벅지 결절이요? 아무래도 심하단 말이야.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해. 동박? 체크 좀 해봐요. 무슨 체크를 한단 말입니까? 어머, 왜 그러세요? 어머! 우리가 알기론 남성들의 목 가운데 뭔가 툭 튀어나온 게 있다고 하던데 확인해보세요. 모가지가 통통한 게 뼈다위는 없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저건 남자가 틀림없는데? 서러워 죽겠어. 내가 그렇게 여자라고 왜 그래. 유박, 미안해요. 화 풀어요, 네? 됐거든. 엄마. 유박, 고기 사줄게요. 저도 이번에 놀라운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에 약속 꼭 지키세요. 옛날 남자들은 말이죠. 너무나도 귀찮은 걸 싫어한 나머지 심지어는 이것조차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핸드백! 핸드백이요? 어머, 정말 엣지 있는 체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과장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러다가 남성들은 돈을 클립에 끼우고 다닌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요. 남자들은 보스턴백, 숄더백, 클러치백, 크로스백 다 구분 못한다고 하시죠, 왜?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과목 즐거운 핸드백 생활이 정식 교과로 채택돼서 짝퉁 A급 명품은 그 장인정신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믿기지 않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본 결과 남자들이 백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남자들은 백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안 천장에다가 매달아놨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고급스러운 백이길래 그걸 천장에다 매달아놓습니까? 그건 백에 대한 여의가 아니죠. 그 백이 뭡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백의 이름은 바로 팔로만? 샌드백! 큰 빅백이군요? 그렇지요. 근데 이 안에 뭘 담아가지고 다녔을까요? 박사들 답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샌드백 아닙니까? 샌드백. 샌드. 샌드? 샌드위치.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여행 갈 때 쓰는 피크닉백 같은 거로군요? 그렇죠. 잠깐, 유박. 유박? 모래가 씹혀요. 모래? 잠깐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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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그런데 유박, 남성들이 핸드백을 천장에 매달아놨다는 유박의 연구는 틀렸습니다. 아니, 지금 남이 열심히 연구한 걸 지금 무슨 근거로 다 그런... 얼마 전에 남성들의 핸드백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백 이름이 뭐란 말입니까? 그 백 이름은? 이름은 세면백! 세면백! 맙소사, 이 기하학적인 무늬.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러운 촉감까지 이건 명품백에 틀림없어. 어머, 웬일이야. 도대체 이 백이 어디서 출토된 거죠? 논산이요. 논산? 당시 그곳의 남성들은 이 백을 하루도 빠짐없이 애지중지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아, 놀라워요. 이 백은 어떻게 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메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어머. 어때요? 나 엣지 있죠? 엣지 있다. 역시 명품백은 틀려. 선 보러 갈 때나 면접 볼 때 들고 다니면 딱이겠어요. 유박도 들어볼래요?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어머! 유박 겨드랑이에 가방에 씹혀 먹었어요. 그런 습관이 하지 마세요. 잠깐만! 네? 이걸 메니까 갑자기 노래 한 곡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가요? 보람찬! 하루 일을 아이 끝마치고서 충성중대 아니실까? 아니, 네? 유박! 네? 목소리가... 결절이 전신에 온 것 같습니다. 아프면 좀 쉬십시오. 그런데 유박도 이 세면백을 조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세면백은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논산이나 또는 최전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땐 이거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소지품은? 소지품은 어디 넣어두고 다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남자들은 소지품을 호주머니에 그냥 쑤셔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넣고 다닐 게 얼마나 많은데 호주머니에 그걸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이러지 말고 실험을 해봅시다. 좋아요. 실험. 강박 가방부터. 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한여복장. 어머, 엣지 있네? 백소주. 3팩이 3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건 가는데. 자, 샤슬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사실... 동생 걸 모르고 가지고 왔어요. 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강박적이 제가 알기로 외동딸 아닙니까? 언제 한번 강박이야말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도? 그러지 말고 복막 걸로 보시죠. 그래요. 그럴까요? 그렇지, 복막 한번 보죠.
어우, 이거 지금 잠깐만. 아래 볼링공 넣어놨습니까? 좋습니다. 봉박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니 이게 뭡니까? 엣지 지갑 3종 세트요. 지갑, 동전 지갑, 카드 지갑. 아, 그렇군요. 있죠? 가방 안에 지금 또 가방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 뭡니까? 가방, 화장품 가방, 지카 가방. 아, 그렇군요. 엣지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잔뜩 또 뭐가 가방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장바구니요. 이걸 가져가면 50원 할인해 준답니다. 완전 엣지죠? 예. 다이어리랑 일기장이랑 일기장? 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 가계부까지. 이거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리바리 사들고 나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무겁다고 좀 네가 들으라고 극장 앞에 가면은 전부 여자들 앞에 남자들이 가방 들고 전부 이러고 서 있습니다. 보기 중에 죽겠습니다. 아니 여자들은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많은 걸 가지고 다닌답니까? 아니 유밥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죠?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또 목소리도 또 지금 온 전신 결절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죄송합니다. 좋아요. 그럼 유박 봉박 우리가 직접 실험해보죠. 정말 필요한 물품들만 호주머니에 넣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시작. 봉박부터 보여주세요. 어때요? 엣지 있나요? 이건 길거리에서 뻥튀기 파는 분들과 흡사하군. 정말 남성이란 조종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자, 유박 한번 볼까? 아니, 유박. 네? 다 챙긴 거 맞아요?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신분증하고 이거 돈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었어. 난 늘 당신을 의심했었지. 아니, 봉박 붙잡아요. 아니, 자꾸 왜 그렇게 말을 하시니? 어머! DNA 채취를 좀 해야지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 누가 내 욕을 하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아니 DNA 채취만 하지 왜 본인 DNA를 채취합니까? 이것도 채취했어. 구멍도 어머. 가만히 있어. 다시. 잠깐만. 있어. 와 있어. 잡아. 여기 살려줘. 일로 와. 이 세상에는 성격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격 클리닉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이삼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성격들인지 성격 제보 VCR 함께 하시죠. 박사님, 제 친구는 참 이상한 게 말할 때 무조건 남의 손을 잡거나 몸에 손을 대면서 얘기해야지 안 그럼 잘 얘기를 못해요. 간지럼 타는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남이 만지기도 전에 간지럼을 타요. 아니 웃는 얼굴에 그 침 못 빼낸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우리 아들은 남이 웃으면은 아 저를 비웃는 줄 알고 그냥 화를 내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도 이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직접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보니까 진짜 멋있다. 신곤 씨시죠? 예, 정말 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어머, 어떡해. 휴지. 제가요, 이렇게 만지면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습관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놓고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네. 자리하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경만 씨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니 닿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저는 뭐 닿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닿으려고만 해도 막 간지러워가지고 웃음이 막 나와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차렷. 야, 이거 건들지 마요 간지러우니까. 안녕하세요. 하지 마요 간지러우니까. 지금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하지 말라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야! 하지 말라니까 그걸. 죄송합니다. 자. 진정하시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안상태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오. 아, 괜찮습니다. 잘해주시고요. 바쁘게 오신 것 같은데
일단 목부터 죽이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부담 가지실 거 없습니다. 저희도 다 방금 왔습니다. 비웃냐? 비웃어. 나 자가용 없이 버스 타고 왔다고 비웃냐? 아, 저는 그 비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비웃는 줄 알고요. 아, 저는 다른 사람 웃는 모습 제가 보이기만 해도 저한테 비웃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차례하시죠. 네. 저 사람 앞에서 웃지 않도록 조심해. 비웃냐? 비웃어! 진정들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요, 모두가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 씨 얘기해 보시죠. 예, 저는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는 꼭 스킨십을 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예. 아, 근데 지금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면서 지금 전혀 스킨십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 친근해지고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웃냐? 난 좋은 생각 못한다고! 비웃냐? 기분 좋아서 웃은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웃어요? 재밌어가지고 웃었어요. 비웃냐? 누가요? 누가 비웃었다고 그러십니까? 자, 우리 안상태 씨. 안상태 씨는 남들이 웃는 것을 본인을 비웃는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못 참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웃을 때는 어떡합니까? 저는 안 웃습니다. 아, 안 웃는다. 그렇군요. 네. 여기 1,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안상태 씨 것 같은데요? 이거 내 돈이야, 내 돈. 비웃냐? 비웃어! 야! 이제 남이 웃는 게 뭔지 알았어. 네가 날 비웃냐, 이놈아? 어떡해. 좀 말려보세요. 비웃냐? 비웃. 좀 말려보세요. 비웃는 거야! 당신이 불쌍해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왜? 왜 그러세요? 아우, 등이 가려워가지고요. 나 이거 등 가려운 건 간지러운 거보다 더 못 참아요. 네? 제가 좀 긁어드릴게요. 아, 잠깐요. 빨리 긁어주세요. 긁으려면. 네. 잠깐만. 네, 시작하면요. 네. 자, 하나, 둘, 셋! 비웃냐? 저기요? 잠시만요. 참았습니다. 지금 계속 스킨십을 했는데도 안 웃고 참아냈어요. 기병아 씨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비웃어. 넌 참아냈다고. 난 못 참아냈고. 그래서 비웃냐?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대단하다. 여자친구 있으시다. 비웃. 야,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어요. 난 여자친구 저도 없거든요. 비웃는 줄 알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완전 내 스타일이다. 나 이렇게 작은 남자를 넣었다. 나랑 관계다. 배영야! 자, 여러분! 여러분, 자, 진성! 자, 진성! 왜 못생겼다고 배영야? 아니면 내 옷이 이상하다고 배영야? 자, 시청자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범국 및 타산지석 프로그램 성격 클리닉 235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만 안 쉬어줘! 물 다 썼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좀 음주 좀 마시고 스킨십 좀 그만하시고. 죄인 김병만은 고개를 들라. 죄인은 고개를 들라. 죄인은 고개를 들라. 죄인은 고개를 들라. 의원 어디 있는가?
다행히 목숨은 살린 것 같습니다. 고맙소. 다행이구만. 그럼 이제 죄인 김병만은 사약을 들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내가 뭘? 너 왜 이렇게 오빠 힘들게 하니? 가자. 이거 봐. 오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 오빠가 뭔데 나한테 이래?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 네 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어? 나와. 여기서 얘기해! 너 왜 이렇게 막 나가니? 나가서 얘기해. 이거 봐. 너라고! 이거 봐! 야! 남자들이 싫다는데 왜 네 맘대로 부킹을 들어가? 어? 이게 그건가? 아유 진짜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어? 예 사장님, 야 방금 잡았어요 잡았어. 어. 아 이렇게 된 일이 얘밖에 없다니까. 쟤를 갖게요 기다려요. 야 나와 야 내려놔 나와 내려놔. 아 사장님 죄송해요. 예 나와. 아 뭘까 뭐가 나와.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아빠 엄마가 갔다. 어 이 형아 재밌네. 야 이 자식아, 너 형 혼자 봐. 혼자 왔으면 조용히 영화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 이거. 단체로 오셨구나. 아직 앵커가 안 왔는데요. 뭐, 야 앵커가 안 왔다고? 네. 야 지금 뉴스 들어가기 24초 전인데 임마. 야 너 네가 해. 앉아. 어 너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진짜. 야 발음이 왜 그러? 야 종훈아. 야 네가 해. 어 너 잘할 수 있지?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발음 좋다. 자 앉아. 야 정장 의사. 야 그래 빨리 입어. 어 자, 너무 큰데요? 야 너무 큰데 그냥 해 시간 없어. 야 메이크업. 어 메이크업. 빨리. 자 시간 없다. 야 24초. 야. 야 너무 하얗잖아 지금 야 빨리 너무 하얗잖아 야 뭐하니 너무 까맣잖아 그냥 해 야 마이크 이거밖에 없는데요? 야 그냥 붙여 시간 없어 야 빨리 좋아 됐어 야 대본 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뉴스입니다 친구네 집에 갔다. 친구는 없고 친구 누나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나름대로 야, 누나고. 야 조용해. 야 눈을 무였어. 거 카메라 거. 거 카메라 끄라고. 나의 사랑스러운 병사들이여, 저 산만 넘으면 모스크바다. 나를 따르라. 예. 예! 아, 장군님 이 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저기 에펠탑 보이는데요? 이거 에펠탑이 아니라 송전탑이야 송전탑 어? 송전탑 어? 있잖아 여기 사람들 바게트 빵 들고 지나가는데요? 야 모스크바에서도 빵 먹어? 어? 빵 먹는다고? 어? 우리 엄마인데요? 엄마 야 내가 그래 내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국도로 오자고 그랬잖아 국도로 다 니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내비 둬 어? 나폴레옹 앨범이 길치 없네 나폴레옹 앨범이 길치 없네 난쟁이들아 어? 백세공주님 속삭이 난쟁이들아 내가 지금 못된 갱모한테 쫓기고 있거든 나 좀 숨겨줄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숨으세요 고마워 난쟁이들아 같이 가요 응. 같이 가요 들어오세요 저희가 사는 원룸이에요. 1,050. 여기서 이런 집 구하기 힘들어요. 너무 좋다. 공주님,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그래, 고맙다. 난장아. 야, 너 방금 뭐라고 그랬냐? 어?
고맙다, 거인들아. 백설공주 알고 보니 깔창이네. 백설공주 알고 보니 깔창이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유세윤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종 문제까지 마치면요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아 진짜 너처럼 이렇게 무식한 애가 그 문제 다 풀었다고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 정답입니다. 자 이제 검색 시간이 끝났고요. 정답을 말씀하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가 연기하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절대 연기를 할 수 없어. 톰 크루즈 연기를 한번 해볼까 내가. 헬로? 헬로? Where is my wife?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 말 들어. 모든 연기의 기본은 마음 자세에 있다. 알았니 내 말? 그래. 그래야지. 공포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주도 공포도 모두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이제는 답을 말씀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정답은? 정답은 나 허상입니다. 나 허상? 나 허상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 허상. 지금 틀리면 오늘 끝입니다. 자, 유세윤 씨가 대답하신 나 허상. 정답입니다. 오, 야,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사실 바꿀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아, 그랬군요. 네. 자, 이제 3단계인데요. 도전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3단계에서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은 상금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3단계 이번 문제 맞춤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물건이 오래되어 본바탕이 썩은 것처럼 되다. 혹은 얼굴의 생김새나 모양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뜻으로 안녕하십니까. 아 형,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씨, 우리 오면 무슨 부킹이고 뭐 걱정하지 마. 얘들아 들어와. 앉으세요. 오, 터프한 언니네. 응?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 아니요. 이름이 뭐예요? 황경희요. 황경희? 몇 살? 27살. 27살이면 나보다 4살이 더 많은데. 하긴 뭐 연상은 처음인데. 아니 얼굴 좀 보여줘요. 예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저 화장실 좀. 너 뭐야? 몰라. 나도 깜짝 놀라서 그래. 야 얼굴 봤는데 얼굴이 완전 축 처져가지고 피부가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진짜? 얼굴이 완전히 싸갔어. 아 그래서 어떡하게? 아 몰라. 오늘 완전 꽝이야. 그냥 갈래. 가자고? 저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저 계산은 제가 다 했어요. 5초 3, 2, 1 시간 끝났습니다. 뭔가 열심히 쓰셨습니다. 정답 들어주십시오. 유선이 씨 과연 뭐라고 쓰셨을지. 삭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먼저 쌍기억을 쓰셨다가 기억 하나를 빼신 겁니까? 네, 기억 하나입니다. 삭다, 삭다, 기억 하나인 삭다. 과연? 정답입니다! 이야, 오,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네. 사귄 사람이 있어갖고. 아, 평소에 그런 농담을 많이 하셨군요. 네. 유승희 씨 곧 2세가 태어나죠? 네. 예정이 언제죠? 11월 달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정말 미리 축하를 드려야 될 텐데 경사잖아요. 네. 만약에 최종 단계까지 통과를 해서 오늘의 상금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상금을 탄다면 네.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아기를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선물이 뭔가요? 그거는 제 아내와 아기를 위한 비밀 선물인데요. 아, 비밀이라서 말씀 못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건 저희가 또 충분히 이해를 해드릴 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명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죽음으로써 모든 비극이 끝나고 이것으로 모든 희극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명언, 죽음으로써 모든 비극이 끝나고 이것으로써 모든 희극이 끝난다. 이것으로써 희극이 끝난다. 정답은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요? 결혼하면 나이트도 못 가고요. 결혼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나가지고. 결혼하면 다 끝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입해갖고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결혼. 결혼. 그 말을 대입해서 읽어보면요. 죽음으로써 모든 비극이 끝나고 결혼으로 모든 희극이 끝난다. 과연 정답이 결혼일까요? 결혼. 정답입니다! 이야. 어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제 말이 맞죠? 아, 예. 아,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분이 있으시네요. 바이런 시인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니, 저기 왜 그러세요? 요새 뭐 희극이 다 끝나셨습니까? 끝나가요. 아유, 또 좋은 일이 있겠죠. 네. 자, 그 여기서 멈추면요. 상금이 500만 원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에 도전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시면 상금이 5천만 원. 도전하시겠습니까? 500만 원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 뭐 몇 달치 월급이거든요. 도전하겠습니다. 오, 도전! 좋습니다. 자, 그럼 백만장자 퀴즈쇼 최종 문제입니다. 아, 유세윤 씨 아직 찬스 한 번 안 쓰셨습니다. 전화 찬스가 남아있어요. 네. 이번에 쓰셔도 됩니다. 오늘의 최종 문제 지금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독서 좋아하십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아... 아니 뭐 안경 쓰시면 되잖아요. 안경이 깝깝해서. 아니 뭐 라식 수술할 수도 있고요. 라식이 아플까봐. 아유. 아니 독서를 하셨으면 이번 문제 좀 쉬우셨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네요. 네. 자, 오늘의 최종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니까요. 당연히 주관식입니다. 소설 알렉산드르 뒤마가 지은 삼총사에서 삼총사는 아토스, 포르토스 그리고 또 한 명입니다. 이 마지막 한 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삼총사.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전화 찬스 좋습니다. 알고 있는 주변 사람 누구에게라도 한 분에게 통화하는 시간은 30초입니다.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유치원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왠지 삼촌사를 읽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이 풍부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전화 거십시오.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안 받으시면 그나마 찬스도 없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전화 찬스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나야. 자기야, 나 족발 먹고 싶어. 알았고, 소설 삼총사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애기가 순대도 먹고 싶어. 알았어. 20초 남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저기 한 명이 아투스, 그다음에 포토스. 치킨이랑 돈까스랑 삼겹살이랑 우리 그래, 10초. 나도 한 판 좀 사왔으면 좋겠어. 빨리 알아내셔야 될 텐데요. 피자? 피자인가요? 커피. 5초? 아니, 그게 말. 여보세요? 3초? 여보세요? 2초? 여보세요? 네, 시간 끝났습니다. 이거 지금 정작 알아내야 되는 거는 못 알아내고 족발, 순대, 피자 얘기만 잔뜩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부인의 도움 없이 유세윤 씨 혼자 힘으로 마지막 문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최종 문제 정답은? 아라미스. 아라미스. 이것이 정답이면 5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여름특집 백만장자 퀴즈쇼 유세윤 씨가 우승입니다. 아라미스 정답입니다. 와! 정답이에요? 네! 야! 5천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윤 씨 정말 상식이 풍부한 그런 개그맨으로 거듭나셨어요. 네. 아니 마지막 문제 정답 어떻게 맞히셨어요? 그게 실은 제가 다행히도 슬럼독 밀리언에어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문제까지 똑같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문제가 너무 똑같이 나가지고 프로그램 막 만드시나 봐요. 나 자기랑 아기한테 줄 선물 있어. 어? 뭔데? 아마 깜짝 놀랄 거야. 가자. 선생님, 제 와이프인데요. 여기 얼굴에 있는 주름 좀 싹 잡혀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나 아기를 위한 일이야. 그 인중 사이에 주름이 끊겨. 그래서 싹 잡혀주세요. 제발 좀 싹 잡혀주세요. 싹 다! 사건 번호 267번. 가족들의 건강은 나 몰라라면서 자신 건강에만 정신 팔린 스포츠맨 남편 들어오세요. 스포츠맨? 네, 들어오세요. 스포츠맨이면 운동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965년생인 피수정이는 1990년 KBS 공채 6기로 개그계에 데뷔를 합니다. 유머 1번지 한바탕 웃음으로 등 개그 프로그램에 분명히 많이 나왔는데 히트작은 오리무중. 피조정이는 1992년 결혼에 홀인원을 했으나 이미 골프에 푹 빠져서 사흘이 멀다 하고 1박 2일 외박을 일삼은 나머지 2000년에 가족들이 모두 짐을 싸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피조정이는 골프 이외에도 운동 종목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극심한 운동 중독에 빠진 끝에 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조정희 형께서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잘못 알고 계신가요? 히트작이 대단히 많은 분입니다. 있습니까? 히트작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죠? 공수학당이 원조 시작이세요. 일기. 차려!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차려! 차려!
히트작이 없다라는 그 멘트에 네네. 울컥했어요. 아, 내가 정말 코미디를 안 하니까 이렇게 잊혀져 가는구나.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쓰게요. 저요. 저지 차렷! 열정 쉬어! 차렷!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렷! 제사상 차려! 생일상 차려! 너무 네. 웃긴다. 차려는 다음. 이승윤이요,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요거. 네. 이게 어떻게 리액션을 할 수가 없이 계속 촬영을 했네.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골프에 미쳤다 소리를 합니다. 미쳤군요. 아, 글쎄 뭐 미쳤다라기보다는 정말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 네. 그래서 이제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야, 이게 정말 진정한 운동이구나. 네. 방송국에 딱 가면 당신은 이제 이렇게 칠판에다가 캐스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름이 있으면 너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캐스팅이 돼 있으니까. 네. 한숨이 나옵니다. 왜요? 골프장 가야 되는데 방송국에 와야 됩니다. 섭외를 싫어하는 거네요. 한동안 거의 네. 골프에 미쳐 있었군요. 그렇죠. 피디들도 이해를 했습니까? 당시에 이제 캐스팅이 들어오면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어떤 핑계? 다른 방송 잡혀있다. 네. 그 정도로 골프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미치게 한 그 원인. 글쎄, 정말 골프를 몰랐다가 네. 필드 나가서 정말 한 번, 백 번 안 맞다가 한 번 잘 맞을 때 그때 그 희열이 아, 정말 이게 진정한 스포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한국 선배예요. 아, 네. 잘 치는 사람들 싱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예, 싱글인 사람은 사업이 망했거나 망하기 직전이거나 네. 이혼을 당했거나 이혼하기 직전이거나 네, 네. 하는 사람이 싱글을 한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한 아내가 인정을 안 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봉수학당 딱 끝나고 당시에 여보 나 6개월만 골프만 쳤으면 좋겠어. 모든 걸 안 하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허락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사랑하는 아내는 허락했습니다. 아... 그래서 방송 전혀 안 하고 행사만 하면서 6개월을 골프 쳐서 싱글 쳤습니다. 골프만 싱글이면 되지 왜 가족에서도 싱글로 집에서 혼자 사시죠? 현재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8년을 넘게 혼자서 기러기 아빠를 비결이 하고. 뭡니까? 비결은 일단 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태워서 멀리 보내면 기러기가 됩니다. 아, 네. 보낸다고 보내지나요, 이게? 집에도 안 들어간 적 있으세요? 1박 2일 골프 치러 가신 적 있으세요? 1박 2일 정도가 아니고 정말 멀리 제주도 갈 때는 3박 4일 정도. 골프만 치러. 네, 네. 제가 기네스에 올라 있습니다. 네? 뭔 제가 4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8시 반까지 장장 그럼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그렇게 해서 107홀을 와! 107홀? 네. 무슨 108번 내도 인간의 마지막이 72홀이라고 그러는데 네 107홀을 돌아왔습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네, 아내분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칠 안 된 부인을 두고 홀에 나가신 적 있으시죠? 야. 그거는 좀 정말. 남편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것만큼은 정말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이제 몰래 나가면 됩니다. 아, 네, 몰래 나가면 되는데 네. 우리 준태가 이제 신생아죠. 근데 골프는 치고 싶은데 애기 때문에 골프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정말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당시에 전국은 지금이라는 아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비경 찍으러 간다고 설악산에. 그래서 방송 간다 오니까 뭐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 해야지. 오빠 잘 갔다 와. 그래서 네. 열심히 이제 골프 치고 딱 갔다 왔죠. 네. 네. 뭐 이건 완전히 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지. 완전 범죄죠. 근데 이제 완전 범죄가 돼야 되는데 얘 낳고 몸조리 한 사람이 뭐 하겠어요? 텔레비나 보고 있죠. 계속 누워서 TV 보는 거죠. 근데 전국은 지금을 보름을 틀어놔도 한 달을 틀어놔도 제가 안 나오니까. 어? 그래서 아, 오빠 왜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아 나왔었어. 자기가 못 봤지. 그 출연료는 내가 받았었어. 이제 그래 된 거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1년 6개월 만에 네. 오빠 그때 골프 치러 갔었지?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 무슨 얘기? 그때 전국은 지금 설악산 비경 찍으러 갔다니까 왜 그래?
아, 다 알고 있어. 정말 천사의 미소로 용서해 줄 테니까. 내실 직후에 괜찮아. 1년 6개월 뒤에. 박사 1년 6개월 지난 그 전 얘기인데 어때? 남자들 절대 잊지 않지 마십시오. 정말로. 네. 그렇구나. 그 천사의 미소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 미소에 제가 한마디 살짝 했죠.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용서해 줄 거냐고. 진짜? 그랬더니 아, 괜찮아. 진짜. 실은 수원의 형님들하고 맞다고. 한순간 정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란 눈치 들어보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툭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서러웠던 거죠. 그죠. 출산 후니까요. 또 그냥 순산한 게 아니고 제왕절개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준태는 두 번을 태어났습니다. 그냥 낳다가 탯줄을 감고 나와가지고 어이구야. 다시 넣어서 다시 제왕절개 됐죠. 본인은 돌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골프에 미쳐서 굿샷을 외쳤으니까 굿샷을 치고 옆에 있는 캐디분한테 웃으면서 3번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캐디랑 어깨도 아니 캐디는 왜 왜냐면 애기 호실도 모르면서 3번 4번 막 외쳤어요. 그렇죠. 예. 성수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어우 형님 굿샷. 근데 저희 와이프가 골프 때문에 저를 한번 정말 웃겨줬습니다. 네. 정말 같이 딱 나가서 첫 홀에 딱 제가 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원샷! 아니 굿샷 아니니? 아니 그래서 차라리 헤어져라는 소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했었죠. 했었죠. 어떤 일입니까? 이제 골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골프랑 살든지 나랑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제가 액션으로 골프채를 현관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사랑하는 골프채를 현관에 네. 네. 액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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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던지면서 제 머리도 한번 부딪히면서 쓰러졌어요 제가. 네. 그리고 골프채는 안 상하고 내 머리는 상하고. 네. 그래서 한번 와이프가 용서해 줬습니다. 쓰러졌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시면 아내분한테도 골프를 가르쳐 주셔서 같이 취미 생활로 하면 부부 골프 치면 뭐 골프 너무 제가 맞아요. 진짜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네. 결혼하면서부터 골프채를 사줘서 선물로요. 정말 비싼 클럽을 딱 사줬는데 얼마 전에 비닐 제가 그걸 벗겨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네. 육아도 해야죠. 네네. 아이들 키우는 입장이 돼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며칠간 이제 놀아줘 보면. 아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그쵸, 특히 예. 둘 되면 정말 힘든데 지금 셋입니다. 셋 늦둥이까지. 네. 그러니까 그 아내 입장 생각하는 우리 저 수빈이가 막내가 좀 크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분들한테 골프를 좀 가르쳐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들은 골프를 취미로만 좋아하지 저처럼 그렇게 광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동생 중에는 여자친구 하도 잔소리를 해서 경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여자친구랑 같이 경마를 가르쳐줘가지고 경마는 원수한테만 가르쳐준 거라고 네. 경마하면 너무 도박적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거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가족 단위로 네.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데가 네. 경마장입니다. 네. 그럼요. 공원도 잘 돼 있고 경마장이라면 네. 경마공원이죠.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경마장에 뛰는 말에 마주입니다. 경마장에 네 마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요. 그 사회적으로 경마의 말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뭔들을 그렇게 많이 보신 겁니까? 말값이 비싼 거는 억대입니다. 몇 마리나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6마리. 이야 진짜. 아니 6마리 갖다 우리끼리 배팅해도 되겠다. 걔도 6마리 키우면 부자라고 그러는데 걔 6마리 못 키우지. 의사료도 엄청 비싸거든요. 정말 말이 한 달에 말밥 값이 150만 원. 말밥이야. 말밥이요. 말밥 주시가 웬만한 직원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동성 씨를 네. 국세청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 세무조사 몇 번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세무조사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까? 제가 네 요청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 세금을 많이 냈다고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근데 그 다음 연도에 2001년도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연도면 이야기했는데 왜 하필 상준회에 그거를 세무조사를 나오느냐. 세금 많이 냈다고 상줄 때는 언제고.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황당하겠습니다. 네. 저 비조정인.
네. 오늘 저 그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얘기요? 네, 그 네. 미국의 집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 네. 미국에 집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 그 믹서기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걸 100억 아~ 넘게 팔아. 귀신방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뭐 그 밖에 뚝딱. 예. 사실 제가 또 그것 때문에 방송을 좀 등하시한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 팔 때는 당시에 돈을 150만 원, 200만 원 줍니다. 또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돈을 또 보너스를 또 줍니다. 근데 담당 PD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 하자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아, 저는 이상하게 그쪽보다는 이쪽이 네, 맞는 것 같다고. 돈 번다는 얘기하면 욕먹을까 봐.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음 기회에 하다가 지금까지 방송을 못했습니다. 코미디를. 네. 지금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네. 그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까요? 농성 씨는 네. 그냥 뭐 개그맨들끼리 농담으로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아, 못 됐습니다. 아, 팔아먹는. 다 팔 수. 아, 그건 아니고요. 말 한 마디면 네. 다 끝나는군요. 네. 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 들어와 있는 거 있죠? 네? 어, 있죠. 아, 그거는 네. 또 뭔가.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진짜. 마라톤 행사 MC를 너무 독점하고 계시다고 야.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과점이죠. 그렇죠. 이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예. 도대체 1년에 네. 마라톤 행사를 도대체 몇 개나 뛰십니까? 적게는 30개, 많게는 40개 정도. 야, 그렇게 진짜. 아니 근데 마라톤은 뭐 하세요? 저희도 지금 뭐예요? 행사가 마라톤 행사는 그래서 제가 대신 뭐예요, 가면? 한 4시간씩 하잖아요. 5시간씩. 그렇죠. 5시간은 해야죠. 쉼 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아니요. 네. 출발은 그러면 할 거 없죠. 출발은 금방 와요. 5km는요. 아, 키로. 그러니까 42.195km 풀코스는 2시간 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펀런이지. 네. 5km 건강 달리기는 뛰면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출발 시켜놓고 한 15분, 20분 앉아있으면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있어요? 네, 네, 아, 그냥 들어옵니다. 자, 236번, 네, 17위. 이거 아, 아닙니다. 상황별로. 만약에 신봉선 씨가 네. 10km에 들어왔어요. 예. 네. 야! 53,720번, 1등! 1등이 아니잖아요. 오. 지금 350등인데, 네. 어? 네. 빨간색 모자 쓰신 분 중에서는 1등! 완주하신 분이 모두 다가 아, 1등이시구나. 다 1등이죠. 안경 쓰신 분 중에서는 1등이에요. 이거 재밌다. 정말 어떤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정말 반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속옷입니다. 고쟁이. 고쟁이. 죄송한데 할아버님 1등 만들어드렸습니다. 어. 제가 속옷 입고 오신 분 중에서는 이분이 1등. 정말 빵 터졌습니다. 돈은 다 행사로만 모신 겁니까? 주 수입은 거의 행사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 알리고 저도 사실 방송 통해서 좀 이름 좀 더 알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배동선 가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왜냐면 중학교 이제 고등학생들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저씨 뭐 하는 아저씨야? 옆에 부모님들은 유명한 개그맨이야? 그러면 개콘 안 나오잖아. 이제. 개콘 한 두 번만 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부터 지금 어떻게 들어가 보고 개콘 금요일 날 저는 이수근 자르고 거기 선생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저도 그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선생 정말 목요를 찾아온 선생님. 아 그렇죠. 네. 네. 왜 이러세요? 그, 네. 아 선생님이세요? 저 지금 그거 하려고 얼마나 봉수학당 이수근 제 반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찾아온 네, 선생님이었고 네. 네. 저기 희낙나게도 잘 좀 부탁. 아 예. 말 한 마리만 주세요. 네. 희낙나게도 코너가 많은데 아 그래요? 예. 희낙나 좋은 거 많습니다. 프로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시고 김대희 주정현 네. 자기가 지금 희낙나 섭외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도 들어온 지 두 주밖에 안 됐는데 제일 간당간당하신 분이 김대희 씨. 그 사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면 다시 복귀해요. 올해 초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좀 해달래요. 모 대학에 1,5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개그맨인 줄 몰라요. 이제 19살, 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우 정말 가슴 한쪽이 막 칼로 싹 뺀 듯한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다시 아 배동성이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정말 개그맨 출신이고 또 어디 가도 아 저 사람이 맞습니다. 개그맨 출신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네. 배동성 씨 사연에 대한 여러 개 동료들의 의견입니다. 네.
만능 스포츠맨도 좋지만 이제는 만능 남편으로서 부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78%. 선배님, 이제는 마라톤 MC는 선배님 이미지에 안 맞아요. 훨씬 잘 어울리는 저희들한테 넘기시죠. 라는 누가? 의견이 이윤석, 한민관 등 22%였습니다. 끝으로 부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내가 집에 있던 아니면 전국 어디에 있던 또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든 언제나 나의 중심은 나의 또 가슴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네, 안현주 씨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건 번호 267번 배동성 씨에 대한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네.